Again. 네. 베이지 씨의 목소리였어요. 네. 라이브였죠? 네. 아, 네? 그럼. 라이브가 됐죠? 누가 방송에 이렇게 거짓말하래요? 아,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월요일 때때문자 쇼. 때때남매 베이지 씨, 일락 씨, 그리고 우리 헨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느낄 때! 네. 였죠. 저희가 이제 왕을 한 명씩 뽑아봐야 될 텐데. 네. 먼저 일락 씨부터. 네, 일단 빨간 왕. 저는 아까 그. 감기 걸렸을 때 다들 아 저리 가해도 가족만 괜찮아 안 오마 하셨던 박소영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요 옆집 아줌마가 아랫집 아줌마네요. 아랫집 아주머니가 아가씨 요즘 살이 많이 쪘네 했더니 어머니 동생이 그랬죠. 아줌마 딸 걱정이나 하라고. 네, 황민아님 사연 뽑아봤습니다. 축하합니다. 헨리는 네 저는 그 서로 그 언니랑 동생 그 길에서 계속 아, 닮았어. 네가 못생겼어. 네. 네, 그 이수영 진짜 닮았다. 친구가 지나가면서. 네. 임수영 씨. 네. 네.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헨리 네. 씨가 읽어 주셨던 그 윤현정 씨 네. 사연을 제가 네. 네. 왕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왕 우리 진한 빨강 왕을 뽑아야죠. 제가 발표. 때때문제 쇼. 아니 은혁 씨가 어제 너 왜 이렇게 긴장감 없게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감 주려고 하는데. 안영민 씨입니다. 그 여동생이었는데. 동생이 네. 그 분노해줬다고. 아, 함께 분노해줬던. 네. 떼다 놀림 당했을 때 편들어줬던. 네. 동생 참 고마웠다고 하신 안영민 씨께, 진한 빨강왕. 네, 진한 빨강왕.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떼송. 네. 신청곡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572 하나님, 라디의 엄마. 또 윤이니 님도, 휘성의 네. 사랑은 맛있다. 또 김인우 님. 옥상 달빛 하드코어 인생도 신청해 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한 곡 골라봤잖아요. 네. 6849 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저희 떼송 네. 오늘 정해봤습니다. 사연이 왔죠.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누나 취업 준비생인 저만 보면 빨리 일자리 좀 구해라 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랑 동갑인 사촌이 놀러와서 저보고 야 너는 언제 취업하냐 아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우리 누나 야, 내 동생 이래봬도 똑똑하고 야무져서 금방 좋은데 취업할 거야. 너나 잘해!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누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누나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네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아, 누난 너무 예뻐. 네, 이 노래를 저희가 설레이네요. 부르네요. 저는 제가 이 노래 잘 몰라서 저한테 누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아니 이거 야, 어떡하지? 네. 제가 부르기 참 가사가 애매하지만. 그럼 바로 시작하나요? 네, 그러면 반주 주세요. 누난 너무 예뻐.